킴벌레 댄스 살롱 탱고 제5강은 프로그레시브 링크와 크로스 더 프로머나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레시브 링크는 단 두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진 아주 대표적인 프로메나드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이제 피겨이고요. 또 크로스드 프로메나드는 네 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메나드 포지션을 마무리해서 크로스 홀드로 전환하는 그런 대표적인 피겨가 되겠습니다. 배우실 동작과 이름입니다. 두 번의 워크. 왼발로 시작하죠. 프로그레시브 링크. 크로스 더 프로메나디, 탭 투 프로메나디, 다시 한번 크로스 더 프로메나디. 이렇게 탭을 이용해서 이제 두 번을 연거푸 크로스 더 프로메나디를 해봤습니다. 타이밍입니다. Slow, slow, quick, quick. Slow, quick, quick, slow, slow. Slow, quick, quick, slow. 다니엘 선생님 너무 멋있죠? 이번에는 이제 리더의 스텝인데요. 투악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의 워크부터 봅니다. Heel flat, heel flat, heel flat, inside 왼쪽, foot flat. Heel flat, heel flat, inside 왼쪽, foot flat, hold foot. Inside 왼쪽, bow. Heel flat, heel flat, inside 왼쪽, foot flat, hold foot. 이 투워크를 정확하게 구사하시면 복부도 이제 알맞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follow의 스텝, 푸드워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Ball flat, ball flat, ball flat, inside 왼쪽, ball flat. Heel flat, heel flat, ball flat, whole foot, inside 왼쪽, ball. Heel flat, heel flat, ball flat, whole foot. 이 푸드워크는 이제 리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될 그런 동작이죠. 바디 포지션과 리드입니다. 크로스 더 홀드 인라인 상태에서 두 번의 워크. 프로그레시브 링크 2보의 프로메나드 포지션으로 이제 팔로우분을 우회전시켰죠. 계속해서 PP로 진행하다가 좌회전과 함께 크로스 됐고요. 탭 투 PP는 다시 프로메나드 포지션 되는 거 보셨죠. 크로스 더 프로메나드 2보가 지나자마자 좌회전 리드를 해서 3, 4보의 크로스 홀드 스퀘어 상태가 되는 것 잘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좀 어렵죠. 음악에 맞춰서 연습합니다.